단무한 금이 약 14c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금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사이즈 정말 좋아요. 화분은 빼고 식물만 갑니다. 단무한 금 대품 10만원입니다. 금인데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간 단무한 금입니다. 얘는 댄섬 만원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댄섬 16cm 정도 되고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백봉구 꽃대 다 물었고요. 꽃이 핑크색으로 구졸초꽃처럼 조그맣게 피고요. 향이 나요. 향이 나고 줄기를 뻗어내리면서 나무로 되기도 하고요. 이제 번식을 하고 싶으시면은 줄기를 끊어서 옆에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번져요. 꽃대가 엄청 많이 달려서 너무 예쁘게 필 것 같아요. 백봉구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러블리 로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합식입니다. 러블리 로즈 12,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7개 합식 12,000원이에요. 별의 눈물 백화인데요. 사이즈 엄청 좋죠? 완전 대품입니다. 별의 눈물 백화 지름 거의 2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지금 얘네는 백화는 줄기로 뻗어요. 줄기를 뻗어가면서 목대가 중간에가 목대 오래 묵은 아이를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그 중간 목대가 아주 엄청 굵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런 애들은 줄기로 나무 줄기처럼 줄기로 크고 뻗어 나갑니다. 별의 눈물 백화 지름 2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4만원입니다. 또 이 아이는 핑크 체리라고 하는데요. 물든게 보여주는데 오 정말 너무 핑크핑크하고 예뻤어요. 그렇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어요. 핑크 체리 7,000원씩입니다. 얘는 페라고늄 아펜디쿨라텀 페라고늄 아펜디쿨라텀 당근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뿌리도 굵어지는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페라고늄 아펜디쿨라텀 5만원 아이입니다. 이파리를 만지니까 약간 허브향 비슷한 그런 향이 나네요. 얘는 원종 벽어요. 원종 벽어요는 이렇게 라인에 라인이 보여요. 뽀얀 몸에 라인이 보여요. 벽어연하고 벽어연은 완전 녹색으로 생겼고요. 이파리가 요거는 무늬가 있어가지고 또 예쁜 그런 모습입니다. 원종 벽어연 한 포트 요거 14,000원 아니 14cm 분에 있는 아이고 10,000원입니다. 아이, 또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 하나 봐요. 말이 막 다르게 나갑니다. 얘는 8,000대철아 2,500원입니다. 8,000대철아 얘는 줄리아나 4,000원 많이 예뻐졌습니다. 줄리아나 한 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줄리아나 이 아이는 섭디스쿠스 얘도 아프리카 쪽 아이들이고요. 섭디스쿠스 6,000원입니다. 섭디스쿠스 가제발 선인장 아니 얘는 가제발 선인장 가제발 선인장 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색 핑크색 빨간색 10,000원씩입니다. 가제발 선인장 세 가지 꽃이 있고요. 10,000원씩입니다. 얘는 소정 백소정 10,000원입니다. 백소정 10,000원입니다. 얘네는 오견 오견은 한 포트에 14,000원씩 14cm 분에 있고요.
오견은 한 포트에 14,000원씩입니다. 얘는 대비철아 만원입니다. 대비철아 10cm에 들어있습니다. 저 욕 안 했어요. 대비철아 10cm에 들어있고 만원씩입니다. 얘는 핑크 스팟 완전히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두아이 핑크 스팟 6,000원이고요. 얘는 바커스 이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바커스 12,000원입니다. 얘는 아프리카 식물 오절무라고 하고요. 아프리카 식물 6,000원입니다. 이파리가 특이하죠. 이렇게 키가 크면서 몸이 좀 뚱뚱해지고 그러는데 빨리 크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키워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오절무 6,000원입니다. 티피철아 8cm분에 들어있고요. 티피철아 아주 핑크하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티피철아 5,000원 드립니다. 얘네는 피멍이 드는 불카누스라고 하고요. 불카누스 만원씩입니다. 불카누스 만원씩입니다. 백봉 목배아이 3,000원입니다. 백봉 목배아이 3,000원. 8cm 되고 정도 되고요. 오팔리나 묵은둥이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4,000원씩입니다. 4,000원씩. 와인은 핑크베라 군생 13cm분이 넘치게 들어있어요. 약 한 16-17cm는 되겠습니다. 지름이 핑크베라 군생 26,000원입니다 와인은 로사로아 군생 아주 빨갛게 물이 들고요.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로사로아 군생 3만원입니다 얘는 나나우코미니 6,000원입니다 나나우코미니 얘도 목대가 생기고 자구도 많이 생기는 이쁜 아이 나나우코미니 하나 있고요 6,000원 얘는 아메치스 자연군생 8,000원입니다 아메치스 자연군생 8,000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칠석저 밑에 가서 이렇게 나무 같은 알뿌리 같은 애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좋게 크고 빨간 꽃이 예쁘게 핍니다 칠석정 6,000원 아이입니다 얘는 아리엘 철아는 16,000원이고요 6cm 정도 되고 이쪽은 쌩얼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엘 철아 16,000원 먼노철아 이 아이는 18,000원 아이입니다 먼노철아 이거는 아몬드라고 합니다 아몬드 4,000원입니다 아몬드는 4,000원입니다 얘는 메비우스 금 2만원 아이고요 메비우스 금 오두 아이입니다 메비우스 금 오두 아이 2만원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누누이 가끔 얘네들 물 샤워기로 줄 적에 얘도 한 번씩 얻어먹고 큽니다 이제 물이 1년 내내 거의 이 모습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좀 쪼글쪼글 했다가 물을 주면은 탱탱볼이 돼갖고 예쁘게 크고 있어요 아프리카 식물 누누이 16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레몬노즈 대품
왕대품 철화입니다. 금이라고 했는데, 금은, 금이 있나? 금이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레몬로즈 금 왕대품 철화였습니다. 아니야, 레몬로즈 같아요, 레몬로즈. 금은 아니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레몬로즈 철화, 22cm 정도 되고요. 22cm 정도 되고요. 5만원입니다. 레몬로즈 왕대품 철화, 5만원입니다. 요즘 얘네가 새끼를 베고 있어가지고, 안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어서 아주 배들이 빵빵합니다. 새끼들이 이제 탈피하면은 아가들이 몇 개씩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요. 유톱스는 하나가 탈피하면 거의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탈피하는 거 보면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유톱스는 거의 하나밖에 안 나오고, 코너들은 자구들을 참잘 늘려줍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나오니까 대품들이 몇 년만 키우면 아주 큰 대품이 됩니다. 루비들도 열심히 탈피하고 있어요. 루비들도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글로티필름인가 그러던데, 이름을 다시 검색해서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키우니까 어떤 분들은 매력이 없어서 없다 하고, 저는 그냥 뭐또 특이해서 데려다 놓고 키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지금 탈피 중. 얘는 탈피 중. 중간에 있는 애는 이두루 되네요. 예쁘게 다들 잘 크고 있습니다. 더 리톱스하고 코너들도 반 그늘에서 큰다고 돼 있는데, 하우스가 약간 직사광선을 살짝 막아주는 그런 정도, 그런 정도라서 그런지 잘 크고 있는 편이고요. 집에서도 베란다 창가나 거실 창가에서 물을 너무 많이 안 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한두 숟가락씩 주시면서, 그러니까 한두 숟가락이 아니고 되게 굉장히 작은 양을 말하는 거죠. 애들이 몸이 작으니까 작은 양을 주시면서 그렇게 키우시면 다육이보다는 키우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들 또 키우시던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쁘게 잘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자꾸 공부를 하고, 특성도 공부를 하고, 내 집에서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공부도 좀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아이들 예쁘게 키워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우면서 이렇게 예쁜 거 자꾸 자랑해서 미안한데요. 요즘은 정말 예뻐요. 요즘은 정말 예뻐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그마한 아이들도 막 떨어진 거 이렇게 흙만 들어가고 꽂아 놓으니까 뿌리 내리고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으면 와서 힐링하시고 구경하시고 가셔요. 입장료 안 받을게요. 그냥 놀러 오시고 인사하시고 차도 한잔 드시고 그러시면 서로 좋아요. 제가 뭐꼭뭘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구경 오셔갖고 놀다 가셔도 저 아무 말도 안 합니다요. 인사는 잘해 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비 온다는데 비 오기 전에 꽃도 구경 많이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